조금만 시작 기간 전에 여유를 좀 가지시죠. 너무 이따 막 끝났으니까 끝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이거 검사도 안 될까요? 네, 아니 그냥 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이것만 벗으셔도 돼요. 마스크만 벗으세요. 마스크. 아이고. 돌리시고요. 식사를 막 하셔서 뭐 약간 한숨 돌리고 뭐 커피라도 한잔 하실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아마 밑에서 커피 준비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오늘 자리는 그냥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틀게 나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틀게 나면 저는 맞춰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과 관련된 정책 간담회를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오늘 지금 대림동에서 우리 큰숙 경로당에 와서 점심을 함께 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당에 계신 분들이 함께 와서 배식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여기 올라와 계신 장소가 대림 2동의 큰숙. 대림을 한글로 하면 큰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숙 경로당의 전 회장님이 우리 김태람 회장님이시고요. 우리 이제 경로당도 여권 시대가 돼가지고 현 회장님이 우리 정두리 회장님이십니다. 아까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두리 회장이 나오셨고 바로 또 옆 지역에 그리고 이제 대립 2동에 오늘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뜨뜻한 묵국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를 도와주신 우리 박옥주님이 여기 회원 중에 가장 젊은 70세이신데 아마 나중에 그렇게 일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운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대림 3동의 구립경로당 회장님이신 김윤근 회장님께서 사실 오늘 자리를 그쪽으로 좀 보셨으면 하고 동지 국가주까지 이곳이 장소가 좀 넓어서 내일이 경진날 네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인 김선초 부회장님 먼저 나오셨습니다. 우선 오신 우리 회장님께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의 배식 반장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셨고요. 배식 부반장 우리 당의 정책을 다 총괄하시는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오셨고요. 서울 전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서대문의 김영호 의원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대표 김민석 의원인데요. 정두리 회장님하고 김윤근 회장님께 간단하게 환영 말씀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밖에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대표님께서
그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대림동을 방문해 주신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께 박수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석 저 의원님께서 우리 대한 노인의 그 식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한 달에 10번씩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5번으로 해가지고 뭐 안을 뭐 국회에 제출해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요. 앞으로 어르신들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오늘 배식반장 이재명 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림동이 큰숲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참 명칭도 좀 정감 갑니다. 우리 정두리 회장님 반갑고요. 덕분에 오늘 제가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김태랑 전 회장님도 그 옆 동네에서 와주신 우리 김윤권 회장님, 우리 김선초 부회장님도 반갑습니다. 그 이 경로당의 젊은 소녀, 소녀회원 가장 젊은 소녀시라고 우리 박옥주 어르신 점심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점차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고 고령화돼 가면서 노인들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가난의 문제인 것 같아요. OECD 국가들 중에 노인 빈곤이 가장 많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좀 수치스러운 그런 통계도 실제로 꽤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냐,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국가의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 세대들은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정말 큰 공로가 큰 세대들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가난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걸 또 오명을 쓰고 있는데 결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최저선 그런 것들 없이 누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서 골라서 지원해주는 이런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을 정해두고 그 점은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본 사회를 우리가 미래 비전으로 좀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식사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 정도, 이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또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도 함께 해소하고 또 경로당에 출입하면서 또 교육도 받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좀 많은 격차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전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뭐 안 하면 그건 각자의 선택인 것이고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경로당 전심
제공? 이렇게, 저희가 정책명을 잘 정해야 될 텐데, 네. 경로당 전심 밥상, 또는 전, 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주어에서 너무 길어서 그건 다 당연한 거니까. 전심 밥상, 뭐, 하든지. 이 정책명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계호 의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정책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계호 의원입니다.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경로당이 6만 8천여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로당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 식사도 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때로는 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 5일에 모두 점심을 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한 곳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 간의 격차도 대단히 심합니다. 충청도에 대전이나 충북 같은 곳은 거의 뭐 90% 이상 이 주 5일 급식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지역들은 훨씬 미치지 못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됩니다. 바로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당연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경로당에 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쌀값, 그러니까 급양비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급양비 그리고 냉난방비까지는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시군구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영등포구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비용이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바로 이 부식비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부식비가 들어가고 또 그와 함께 조리를 하는 이 조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같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박옥주 젊은 어머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에 인력을 구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자체 부담을 해서 급식비와 이 부식비와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법 개정안들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만 많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잘 아시는 김민석 의원님도 꽤 대표 발의를 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이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부식 담당 인건비를 함께 2분지 1 이상을 부담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또 각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어르신들께 따뜻하게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그 어르신들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은 여기 계신 김민석 의원님께서 정책위 의장 하실 때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도 오늘 방문하시게 된 건데요. 제가 지금 시당 위원으로서 그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 이후에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주에 3일 정도 그 음식비가 제공이 돼서 이틀 정도,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 5일 다 점심이 제공됐으면 좋겠는데 3일밖에 제공 안 되는 경로당이 다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당의 의지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 서울시당에서는 청송 공약 12개 중에서 1호 공약으로 어르신 밥상 5일 제공 이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오늘 특히 이제 서울시 경로당 그 점심 밥상 제공 이 약속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니까 더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 구청장 8분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바로 이 문제가 전시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후에 그 결론된 사항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영등포도 이번 예결회 때 이 예산을 올렸고요. 서대문구, 전 서대문구 국회의원인데요. 서대문구도 예결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 특히 서울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은 아마 당장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서 우리 중앙당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어르신들 복지를 뭐 작은 걸 수 있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감사드리고요. 어르신이 대한민국 뿌리만큼 네, 저희도 요도하는 정당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오늘 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소녀라고 해주신 박옥주님께서 현실에 일하면서 좀 불편함 이런 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녀라고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기 주방에서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과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식 도우미 한 지 1년 됐는데요. 중식 도우미가 다른 시녀 급여 말해도 되는가요? 예, 네, 급여가 예를 들어서 시녀에 1시간 해고 와도 27만 원 받는데 우리는 추가 수당 3만 원하고 3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12번을 해요, 밥을. 그러면 도우미는 5번 하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80세가 다 넘었고요. 저만 70세인데 인력이 그 충당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그거 정책은 물론 세우셨겠지만 지금 애로상 예. 네, 특별수당 3만 원 더해서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받고 우리는 12번을 해요. 다른 데 10번 할 만큼 우리는 12번 하는데 3명이서 하고 회장님이 봉사정신을 매일 나와서 해주셔요. 장 사무장님이 매일 와서 봐주시고요. 그걸 안 하면 우리 40명이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알차게 했는지 12번을 먹어. 다른 데는 10번 먹어도 우리는 12번을 해요. 꼭 꼬박꼬박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이 도우미가 문제인데 네. 우리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 봐야 되지 메뉴 짜야 되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그래서 생기는 인건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아까 정두리 회장님 그냥 간단하게 환영합니다만 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해주셔요. 저희는 회장님이 정말 싸가지고 시장을 받아줘요. 그래서 계속 받아주니까 도우미는 안 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12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10분 해서 30만 원인데 저게 뭐야 두 분을 올렸어요. 두 분. 일주일씩 번씩 해가지고 12분인데 저희 자체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월급을 더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도우미도 불가능해요. 근데 회장님하고 내하고 이제 아무리 짜봐도 나온 돈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월급을 더 줄 수가 없어요.
뭐 부층에서나 생각을 해서 더 주면 모르지만은 영도당 자체에서는 올려줄 수가 없다 이거. 예. 그래요. 남은도가 쓰는데 할 수가 없다니까. 장보고 메뉴짜고 예. 그 다음에 사실 구매를 어디서 하느냐, 더 싸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다 우리 회장님들이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랑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태 주시고 우리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랑입니다. 제가 이 큰 숲에서 경로당 생활을 회장을 한 10년 했고 또 지금 사무장을 한 3년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회장도 힘들지만 사무장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듭니다. 메뉴도 짜야 오고 또 그걸 그대로 매일 부식을 사다 줘야 해요. 그때그때 부식을 사다 놓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그러는데 제가 힘이 들지만은 우리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금년 7월 이전에는 이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그 밥 세 끼를 못 오고 두 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7월 이후로 이제 세 끼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인원은 우리가 밥 먹는 인원 20명 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은 한 40명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도 더 들고 이런 거지. 힘 더 드는 것은 제가 조금 노력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하나하나 비율을 다 맞춰서 이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대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박옥주 주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일을 시킨다는 거 그게 굉장히 힘이 들대요.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7월 이후에 운영비를 좀 올려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반찬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참 지금 이제 반찬 잘해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해요. 지금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 인원을 받으면은 나머지는 우리 그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받다 보면 이제 50명이 되고 6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60명 중에서 밥 먹으러 오는 인원은 4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받아가지고 자꾸 더 오면은 앉을 자도 없지. 참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또 그렇게 된다는. 네? 우리도 노인인데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그걸 못하겠냐.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이를 좀 어떻게 좀 늘려주면 안 되는가. 네. 말씀 주시기 전에 이 관련해서 조금 정리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차이도 있고 서울만 봐도 가령 강북은 주 5일, 그 다음에 대부분 주 3일 정도인데 송파가 최근에 예산을 좀 올렸고 영등포는 영등포 구의회에서 어제 15%를 올렸습니다. 예, 서대문도. 근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식이나 쌀 운영비는 올리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첫째 구인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그걸 해도 아까 말씀처럼 메뉴 짜는 거, 구입하는 거 등등에 관련된 노동이나 사실 어려움을 회장단들이 다 지금 부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관련된 법을 저희 당의 몇 분 의원들이 냈습니다. 아, 그 가운데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도 되어 있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나왔지만 사실은 대학생들의 천 원의 아침밥이나 최근에 저희 당에서 내놓은 청년 3만 원 패스, 이게 다 우리 당과 대표님이 강조한 청년 정책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르신 관련한 정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것이 이 첫 번째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경로당 점심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살피고 노인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자 하는 취지로 사실은 이제 당과 이재명 대표님 또 정책위가 방향을 잡아서 오늘에 이르렀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표님 이제 거의 마무리 말씀 주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전 회장님 지금 사무장하고 계시군요. 네. 회장하시다가 사무장을. 네, 네. 제가 이거 오늘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발견이 됐는데, 경로당의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시도 단위로 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충북이라고 해요. 네, 93%고 제일 지원을 안 하는 데가 대구라고 합니다. 네, 1%. 100군데 중에 한 곳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함의가 좀 있죠, 사실은.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이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사회,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 국력 수준, 경제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마 이런 전심은 그냥 경로당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급식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 몇 분이세요? 세 사람. 아. 점점 이게 저도 좀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시장으로 있을 때 이제 이 문제가 그때 시작됐어요. 급식 도우미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경로당에서 과연 이런 집단 급식인데 이것도 각종 집단 급식에 해당하는 제도가 많잖아요. 규제. 근데 과연 거기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사고 날 경우에 책임 문제도 심각하지 않냐,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지 않고 최소한 전심은 다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봉사하시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진 않도록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저희가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고 강도를 함께 해주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뭔가를 아주 깔끔하게 쓰고 계시네요.